회당을 늘릴지 아니면 한 장으로 줄일지 코스트를 늘릴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끝내주마. 등 뒤를 망크링만. 조심해. 문어? 악사 상대로는 문어 2000에 내도 되죠? 장돌인가 보네. 짱돌 일기노스. 일기노스야 짱돌이야. 오, 죽었어? 이건 좀 새롭네. 잡으면 잡을 수 있는데 뭐가 나와도 세 번 나오지 않는다. 카드 다 썼다. 근데 이래도 돼요. 독사만 아니면 독사래 방울뱀. 무리가 입대로 보직하니라. 동전 정도는 고민하나? 요거 잡을만 하겠다. 이것도 잡을 생각인데? 아니다, 이건 드루 쪽이 낫겠다. 카드가 너무 없으니까. 뭐 정리는 네가 해야지. 난 중맥 깨줄 생각이 없고, 중맥 이득 보려면. 신비한 재능 이런 거 찾고 싶었는데 안 나왔으니까 이것도 괜찮긴 하죠. 되게 신문관 쓰는 덱이기도 하니까 병치 얼려놓으면은 리스크는 없으니까 그거. 통 다음 턴에 하자. 이거는 실수는 아니지? 아, 방울배 없는 거 알았으니까. 이거는 두 번 잡아야 되잖아. 되게 귀찮아 얘. 가 봅시다. 두뇌 빙결, 하자쿠스, 사기, 두뇌 빙결. 오, 나는 여기서 카자코스 거르고 두뇌빙결 두 번 쓰는 게 더 좋아 보이네. 색깔을 좋아하시는 분 같군요. 한번 가볼까? 숫자가 너무 없어서 신문관 나오면 뺏어야 되겠다. 이거 잡으려고 나올 수도 있어. 코스 줄었으니까 갖고 와.
일단 얘 잡긴 해야 되니까 이거부터 한번 봅시다. 얼음 보호막 별볼 거 풀기. 아 이러면 아쉬운데? 영명을 안 차고 있어가지고 이거 뺏어도 다음 턴에 나가기가 좀 그래. 다음 턴은 비밀 통로랑 영능 뭐 이렇게 섞어가지고 한번 필드 잡는 걸로 하고. 엄청 때리겠죠? 16...18대? 야 방울뱀 드디어 나왔구나. 아 이런 별불꽃이랑 영능 같이 못 쓰잖아. 바로 불을 못 내잖아. 숨는 건 없다고 생각할까 그냥. 울그라. 울그라. 킬각이 나올 수도 있겠네. 이걸로 그냥 킬각을 보자. 안 되면 이렇게 정해야. 나왔죠? 이거 찾으려고 한 거거든. 전투대장 나와도 필각이 없고. 빨리라. 그 상대는 여군주 프레스톨. 끝장내주지 블러드엘프. 등 뒤를 조심해. 카자쿠스 복사 괜찮지? 은신도 괜찮고 천보도 괜찮고. 전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띠링. 과연 수호병 강화상에는 몇 딜을 넣을 수 있을까요? 2딜? 됐어. 때린 게 어디야? 얘도 때릴 수 있겠네. 난 솜씨 좋은 용병들을 찾고 있지. 은신 또는 천보여야 하는데 다 의미가 없네. 그나마 생각 복사도 안 나와서. 얘네가 살 리가 없는데? 하하. 전부 있어가지고 얘는 살 수 있겠다. 얘는 죽을 것 같아. 두 마리만 살아도 뭐. 영능 여기다 쳐놓고 다음 턴 봤으면 좋겠다. 불꽃세일 하려고. 여기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흥미롭구나. 일로와. 비밀번호? 지능? 아싸. 첫번째 불꽃 안나오면 얘 살지? 두뇌빈결이나? 흐름 써놔가지고 그건 좀 무섭네.
1코짜리 연코되는 거. 시간이 얼마 없다. 아 잡히고. 끝. 됐어. 됐어 됐어. 충분히 가능했어. 다음 턴에 낼 것도 있고. 가운데 거 올리는 게 맞긴 하지. 그대장 생각하면. 시간이 얼마 없다. 아, 야, 씨. 저거 겹쳐서 안 오나? 어떻게 이렇게 되지? 뭐 비통이 나으려나? 아, 수험이네. 그 버프 그림자 밝기로 버프 한 번 더 하려고 비통할까 생각했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죽었으면 뭐 생각할 그게 없죠? 체력? 두 번째 불꽃 하나 있고. 다 잡네. 정화도 이거 집어넣던 게 나와가지고. 거수자냐? 비통이냐? 거수자로 가자. 이거 두 개 찾은 건 괜찮네. 사실 거수자로 필드 전개한 다음에 비밀 통로로 이렇게 찾을 그럴 마인드로 한 거긴 한데 다른 결과가 나왔네. 제빵사 커스터. 슬쩍 괜찮겠다. 그거 내놔. 이제 한번 가볼까? 내 패가 별로 없어. 되게 많이 말렸나 봐. 정리 못하면 죽는데? 7-24 얘 하나만 살아있어도 죽는데? 이런 10? 11? 일단 요거 보자. 데미지 모자라. 그런데 이거는 좀 해놔야 되겠다.
명령에 딱 죽죠 이제. 아우 사냥꾼 영능 잘 나왔다. 근데 쟤 9만 하나 있네. 너무 몰아붙였나? 얘 나 죽일 생각만 하겠네. 그거에 집중하겠네. 벼락치기가 또 있네. 에이 정리할 생각하면 안 되지. 죽은 목숨인데 그걸 생각 못 하고 있나 보네. 드로우가 없나 봐. 오늘의 승자는 너구나. 그래요 나예요. 빨리라 그 상대. 우사. 내가 질서를 수호하겠네. 등 뒤를 조심해. 경훈낙찰자 그림자밟기 콤보를 들고 가고 싶은데. 강화상인만 빼볼까? 성벽은 좋죠. 전기사는 다 괜찮은데 비밀이 좀 많이 까다로워. 운전혁명에서 저거 무기 차기 전에 첨부 까놓자. 무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 한번 맞춰보자.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자. 뭐야? 랭 뭐야? 놀랬네. 우리 맞서 쏠 것이다. 자의 검이 6년 되겠네. 이거는 비밀 성기사, 비밀 떡대 성기사. 이야 큰일 났다 이거. 와 진짜 큰일 났다. 빠지 못해 쓰긴 하는데 진짜 큰일 났는데 이거. 왜냐면 드로우가 이게 없어서 얘로 드로우 카드 뽑던 거 해야 되네. 그쵸. 거스자 들어오면은 갓갓해 돼버리지 바로 3드로 하면서. 일단 없으니까 걱정이 되네. 이야 전기선 맞아 이거? 충격적인데? 다행히 거스자는 뽑아놔서 다음 턴에 들어오는 볼 수 있겠네. 그러니까 되게 넣었어요 이거. 뭘 잡으려고 넣은 거지? 어차피 떡대 하면서 커지니까 속공 도발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넣은 건가? 아니면 바리안 때문에 억지로 도발을 넣은 건가? 생존력 좀 괜찮다. 비밀 안 나와가지고 얘 촌패 말랐어 진짜. 이것만 잡으면 돼. 자, 태화살 같은 거, 전해 빙결도 좋고요. 마지막에 낸 게 이거였잖아. 쓸모 없는데. 이제 하나 썼다고 생각을 해보자. 또 났어. 약탈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기다 그 밥을 먼저 한번 쳐볼게요.
필드 열심히 쌓아봐. 이름으로 끝내줄게. 그래도 아쉽네. 좀 오늘 두 번째 보는 거거든. 볼 때마다 좀 신기하긴 하네. 태아의 화살을 날려 볼까요? 무기종보단 이게 나았지. 와서 오늘은 잘 확인해. 잠깐 이거 위험한데? 질풍거리세요? 안 위험해졌어. 신념을 썼으니까 신념 질풍거리는 없다고 봐도 되죠. 들어오 한정도 못하고 계속 그냥 템포로 됐거든. 비밀도 없어서. 여기서 요그님 없어서 나오면 좀 위험하겠다. 이거 없어서. 이 점이 과경이네. 별걸 다 쓰네. 신기하다네.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제가 보장하죠. 느낌이 어때? 놈들의 바보 삼켜라. 하기를 줘보자. 이 코면은 그냥 뭐 사냥꾼 비밀 뭐 이런 거 걸릴 수도 있어서. 어우 너무 좋아. 누구도 무관의 연맹 막을 수 없다. 나도 걸어보자. 유군님 맙소사. 정말이네. 무겁지 않네. 정말이네. 무겁지 않네. 못 끝내나? 아 지금은 안 되겠네. 불기둥 한 사발이? 한번 맞춰 보시겠어요? 어림없다. 한번 가볼까? 이게 문제네 저거. 저기서 바로 나와가지고. 멀롱한테 속공이 3일 그거밖에 없잖아. 괜찮겠다. 승리는 다를 것일세. 근데 상대가 많이 꼬였다. 비밀이 초반에 안 잡히고. 아, 요즘 게임 대충 어떤지 아직 모르시는 단계인 것 같은데. 요즘 게임이 어떤냐면 가위바위보인데 나름 재미는 있어. 그래도 제가 웅코로 때 좀 게임 많이 재미없었는데 그때는 진짜 재미없었는데 지금은 좀 할만해. 즐거울 게 없네. 예전처럼 막 1년에 한번 별패 할까 말까 할 때 그때 같은 막 답답함은 없다 보니까 좀 흑마 요즘 선 넘고 그런 것 같아도 곧 넘고 먹는다고 하니까 별 신경 안 쓰이기도 하고. 이번에 메타가 정체된 적이 거의 없었어요. 스톰인데는 계속 뭔가 나와. 겨우 방법이 두 가지네. 교단 수련사 동전 약탈자 아니면 그게 제일 이쁘다. 다음 턴에 만크리. 그 다음 턴에 다음에 생각하죠. 퀘스트 술사가 뒷심이 엄청나요. 다만 살짝 느리다는 것 때문에 약간 밀리는 그런 거 있긴 한데 이거는 이거 해야죠. 끊임없는 화염 생각하면 사체력자리 아껴둔 필요가 있고.
그림보 나와서 이거 정리하지 않을까? 안 나오네. 체력 28인데 이거 내가 싫은 건지 아니면은 다른 플레이 할 게 있는 건지. 근데 고려도 안 한 거 보니까 그냥 없나 보다 손에는. 이러면 내가 사수리를 내기가 싫어. 이거만 내자. 이거 잡으려면 느림보 나와서 잡아야 되는데 그럼 얘가 살고. 끊임없는 화염하기에는 애매하죠. 사체력이 두 개나 있으니까. 룬테나라 하셨어요? 저는 아예 들어가보지도 않았는데. 빙글빙글 있어 너 혹시? 뭐 고마워. 이거는 전리품 챙기고 쫓아라. 게다가 완전 구리게 되네. 그 밥? 일단 요거 보고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정리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인생인 구슬 같은 거 하면은? 내 거라니까. 반은 안 되겠고. 그 밥을 여기다 쓰면 되긴 하는데. 내 거라니까. 뭐 그까지야. 다음 턴에 좀 하나라도 살면은 전투대장 냉혈해놓고 그 다음 턴에 찌르기로 마무리 보는 각 볼만은 하겠네. 느림보가 계속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할까? 아, 지금 뒤에 붙을 카드가 없어가지고. 도망가네. 근접할 때 여기다 써야 될 수도 있어요. 써야 되겠다. 이건 좋지 않아. 아, 야, 잠깐만. 아니 손에 지금 비통이나 그런 게 있으면은 그냥 거울상 하고 넘길만 하거든. 근데 없잖아. 이거 오른쪽에서 뽑아서 이거 어떻게든 해야 돼. 냉면 1포짜리를 쓰고. 필강용으로 남겨놓고 이렇게 해야 돼. 두뇌 빙결만 나오도 어느 정도 괜찮은데. 그리고 드로우가 지금 당장 너무 급해서 이거 확인해야 돼. 됐어? 지금 거수절 놀라고 계시네. 이 3코 과제잔이랑 요 2코 어디 갔어? 2코 타우리산이 있답니다. 도적에게 전투의 함성 카드 연계 카드 낼 때마다 카드를 뽑는 애예요. 그래서 도적이 이제 슬슬 가벼운 카드들 1코, 2코 이런 전압 연계 이런 카드들이 많이 들어가요. 어 근데 지금 거울상 해놨으면 이것도 나름 이득을 했네. 점화? 저 힐 주기 싫으면 점화인데? 점화 골라놓고 이거 한 번만 더 보자. 아 선택 보충이 안 되네.
가면 하나 더 드려요. 이거 내고 이거 타락시켜야 돼? 어? 잠깐만 얘 이거 내주면은 9, 28 데미지가 살짝 모자르네. 근데 해놔야죠. 이거 믿고. 아니지 22 데미지 18 데미지 2뎀 1뎀 모자라네. 폭풍이 다가가네. 폭풍이 다가가네. 뭐 내가 얘한테 죽을 건 생각 안 해도 되겠지. 패도 많이 채 않고. 내면의 힘을 두려워. 이걸로 이미 3호 썼어. 번개기와 나오는 거 아닌 이상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때릴 수 있을 때 때려놔야 돼. 얘가 이제 과부하 먹은 그 충전된 그걸로 도발하수인 깔기 시작하면 못 때려. 찌르기는 잘 나왔다 진짜. 육류 쪽 이거 두번이 이러면 일단 지키기 쪽으로 간 것 같아. 도발 찾을 생각에 이거 쓰면 돼요. 느림보 안 나오면 느림보 나오면 나 딜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야수정령이나 써. 느림보만 아니면 돼. 돼지가 도망갔어요. 완전 역부족이야. 느리네. 이번엔 자네가 이겼군. 첸. 뺏어 보고 싶었는데. 그래도 보스장이 역할을 해줬네.